인류의 베스트 프렌드인 개가 지난 7월 익사할 뻔한 사슴 한 마리를 구조하려 달려갔다고 하는데요. 착한 시민들 몇 명이 더 달라붙어서야 이 사슴을 물속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마크 프릴리 씨 그리고 그의 애완견들이 롱 아일랜드 사운드 지역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요. 골든 리트리버인 개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고서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스톰이라는 이름의 이 개는 헤엄쳐간 뒤 사슴의 목덜미를 살짝 물고서 물 밖으로 나왔는데요. 구조 장면이 담긴 이 영상에 영웅과 같은 이 골든 리트리버 개가 사슴이 괜찮은지 알아보려 사슴을 쿡쿡 찌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프릴리 씨는 이 가여운 사슴이 괜찮은지 확인하려 즉시 동물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. 이 사슴은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지친 상태였죠. 그러나 동물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슴은 개들 때문에 깜짝 놀라 이 사슴은 일어나 물속으로 도로 뛰쳐 들어갔습니다. 선택권이 없었던 프랭크 플로리디아 씨는 이 사슴을 구하러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죠. 이번에 이 사슴은 물속 더 멀리 빠져버렸는데요. 머리를 물 밖에 내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플로리디아 씨가 그녀를 제때 구해냈죠. 이 사슴은 진드기에 뒤덮여 있었고 눈에 부상을 당한 상태였죠. 그러나 현재 구조센터에서 잘 쉬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사슴은 몇 달 이내로 완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이후 숲속 친구들을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.